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, 기가 막힌 세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세수에 이기는 방법, 어떤 기가 막힌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포가 이렇게 자 이쪽으로 오면서 차장을 칩니다. 근데 궁이 못 올라옵니다. 궁이 올라오면요 상으로 뜨면서 포장 치면 끝나기 때문에 예, 궁은 내려가야겠죠. 자 이제 두 번째 기가 막힌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. 두 번째 기가 막힌 수는 바로 요 자리입니다. 요 자리는 어딜 노릴까요? 이포 때리면서 예 이게 산길이라 끝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데요. 수비할 수 있는 게 이거 먹는 수밖에 없죠? 자, 이거 먹을 때 상이 요 자리에 들어가서 예, 포장 치면은 예, 꼼짝마죠. 어느 거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. 다시요. 포로 자, 차 앞에 살을 좀 성질을 건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궁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 차가 요 자리에 딱 끼면은 수비가 불가능합니다. 어디 움직일 게 없죠? 이거 때리면 끝나기 때문에 살은 먹을 수밖에 없을 때 상이 이 자리로 들어가면은 바로 외통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세수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